안녕하세요, 여러분. 프랑스 소식을 전하는 붐붐이에요. 파리 아침 기온이 8도. 예전보다 좀 떨어져서 오늘 아침은 좀 추웠어요. 좀 으슬으슬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감기 걸리지 않게 건강 조심하세요. 오늘 아침 슈퍼 가는 길에 에펠탑 샹네막스 평화의 벽이 이전을 하고 그 자리에 거흥빨래가 지금 공사 중이거든요.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릴 겸 가봤어요. 아마 여행이 가능해질 때쯤이면 여러분은 이 샹네막스에 있는 거흥빨래를 보시게 될 거예요. 먼저 프랑스 코로나 상황 말씀드리고 거흥빨래 소식 전할게요. 그리고 지금 제가 11월 달에 인터넷으로 프랑스 코스메틱 수업이 계속 있어서 구독자 요청 몽주약국 탈모 샴푸편 업로드가 살짝 지연되고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준비되는 대로 바로 올릴게요. 지금 붐붐바리 채널을 구독하시거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프랑스에 관심이 있으시고 프랑스 파리 여행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보실 거라 생각하는데 만약 그러시다면 붐붐의 프랑스 여자들의 뷰티 시크릿 영상들을 놓치지 마시고 한번 보시길 추천드려요. 프랑스 파리 여행에서 거의 프랑스 코스메틱, 약국 화장품 쇼핑들 많이 하시잖아요. 이 영상들은 여러분의 지갑을 지켜드립니다. 프랑스의 두 번째 이동 제한령이 내리고 확실히 확진자 수는 감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금 프랑스에서는 12월 1일 이후 크리스마스와 새해를 맞이해야 하는 이 중요한 시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대해 고민 중입니다. 한쪽에서는 지난 첫 번째 봉쇄령 후 너무 빠르게 모든 것을 해제하여 불보듯 뻔한 2차 확산을 우리는 이미 경험하였으니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고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12월 1일 이후에도 계속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크리스마스와 새해를 맞아야 하는 12월 한 달만이라도 감금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되고 있어요. 프랑스 정부는 여전히 병원의 중환자실에는 4,700명이 넘는 환자들이 넘쳐나고 의료진들도 모자라는 상황에서 12월 1일 이후에도 지금 실시되고 있는 외출할 때 필요한 이동 증명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을 검토 중이며 평소와 같은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기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프랑스는 지금 현재도 중환자실도 모자라는 상황에서 독일로 제트기를 동원해 환자를 수송하는가 하면 의료진들 중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와도 증상이 한 개 정도면 병원에 나와서 환자를 돌봐야 한다는 어느 의료진의 뉴스 인터뷰로 현재 프랑스 코로나 상황의 심각성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곳은 한창 공사 중인 파리 에펠탑 샹드막스 공원의 거흥빨래가 완성되었을 때 모습인데요. 영상 속 모습은 지난 7월 중순 원래 이 자리에 있던 평화의 벽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거흥빨래를 짓기 위해 준비 중인 모습이에요. 이때부터 공사가 시작된 샹드막스의 임시 거흥빨래 빨래는 현재 8구에 있는 거흥빨래가 2021년 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임시로 사용하기 위해 지어지고 있는데 지금은 2021년 2월을 오픈으로 막바지 공사 작업에 한창입니다. 공사가 들어가는 거흥빨래를 대신해서 파리의 예술 및 문화 행사, 패션, 요리, 스포츠 관련 행사도 개최할 예정인 샹드막스의 거흥빨래는 2024년 7월 26일부터 8월 11일까지 파리에서 개최되는 하계 올림픽 기간 동안 유도, 레슬링 및 탁구 등도 이곳에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제가 건축은 잘 몰라서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8구에 있는 거흥빨래는 철과 유리로 된 건축물인데 지금 임시로 지어지는 거흥빨래는 보시는 것처럼 모두 목재로 지어지고 있어요. 이 임시 거흥빨래가 완공되면 에펠탑과 군사학교 그리고 거흥빨래까지 이 모든 모습을 샹드막스에서 한눈에 볼 수 있는 역사적이고 상징적인 장면이 될 것이라고 모두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거흥빨래의 보수 및 재개발 공사는 총 4억 6,600만 유로의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어마무시하죠? 지금 봉쇄령 기간이라 그런지 이쪽 샹드막스 공원 잔디는 못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가을 막바지의 파리 에펠탑 모습 너무 이쁘죠? 코로나 백신 소식도 계속 들려오고 프랑스는 벌써부터 내년 여름이나 가을이면 해외여행이 가능하지 않겠냐는 희망적인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프랑스가 이번 봉쇄령을 꼭 성공해서 코로나 상황이 좀 안정되었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내년에는 여러분은 파리를, 저는 한국을 갈수 있는 날이 올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며 우리 모두 조금만 더 힘내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Merci beaucoup.